이분께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중부구청장 직원은 왜 이렇게 할까? 당연합니다. 왜?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의 혜수라 먹고 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노정성에 있는 연약한 사회적 약자이신 이분을 장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보이는 디지털 광고가 불법 광고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합법이냐? 이것도 원래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중앙우체국에서 우체국 광고만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게 왜 불법일까요? 오그라 운동 본부는 지난해 11월 20일 공문을 통해 상신사 건물 옥상 전광판 광고문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불법 옥외 광고문 경우 불법 옥외 광고문 철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현기 광고문은 높이 3층 높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공직자가 어찌 샘뺑가는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를 위한다는 세무구청장님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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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하라! 세무구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준법 정신을 지켜라! 지켜라! 서영호 구청장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옥외 관광물을 즉각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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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집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옥상 옥외 광고 대형 광고물은 5층 이상이어야지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건물인 경우에는 3층 건물로 건축물 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층 건물인 것처럼 이장을 해서 불법 옥외 광고물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 광고 업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간 3억 6천 정도 최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 수입에 대해서 전혀 세비도 안 내고 있고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제 이행 강제금 500만 원씩 채고 2회에 걸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즉 마치 1000만 원만 내면 불법 옥외 광고물이 합법 광고물인 양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 불법 올바른 불법 옥외 광고물을 근절하는데 큰 장애로 장애 문제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하고 행정안전부에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은재 의원께서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